왜? 와, 진짜, 어쩐지, 그니까, 오빠 카톡 왔을 때, NS 남순이길래, 내가 그거 보고선, 아! 혹시나 했다. 근데 왜너 나한테 이렇게 답장을 느리게 했어? 뭐 답장을 느리기 6분 만에 카톡 했는데, 6분? 6분 만에 카톡 했거든? 어? 6분 만에 카톡 했어. 보니까 6분 전에 카톡 와 있더만. 너 6분의 의미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6분의 카톡 의미가 뭔데? 1분 이상은 답할 1 부금 저거 주소 써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너 쓰이지 나 마라. 너 그냥 나 쓰레기로 생각하지? 띵띵띵띵띵 부금 쓰이지 마라. 진짜 다 들린다. 아니 너 지금 나 띵띵띵띵띵. 너나 지금 너강너강나 쓰레기로 생각하는 거지? 당연하지. 나 진짜 엄청 힘들어 술 마신 거야. 왜? 왜? 이거 봐라. 얘기해봐. 얘기해봐. 원래 방송을 하다 보면 좀 슬럼프가 오지 않냐? 얘기해봐. 어? 부금 틀지 말라고. 진짜. 와, NS 남순님. 아, 얘기해봐. 내가 고민 들어, NS 남순님. 고민 이렇게 들어줄게. 하니까 제가. 내가 고민, 오빠 맨날 나한테, 어? 개인적인 카톡 말고는 나한테 카톡 안 한다고 말하잖아. 필수 안 했어. 내가? 그래, 오빠 나한테 그랬잖아, 맨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가끔 난이 또닥또닥 하지 마라 좀 내가 또닥또닥 하지 마라 좀 귀여워 뒤치겠네 술 먹으니까 씨. 미안 서안 미안 서아나술좀 많이 마셨어. 아 그래서 서운했어? 당연히 서운하지. 오빠 왜 나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너한테? 방송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맨날 선비야, 너는 맨날 오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네. 근데 맞네. 그나 때문에 근데 속상해 나 때문에 다 속상했던 건 아니잖아. 당연히 오빠 때문에 속상한 건 아니지. 뭐 오빠 때문에 뭐 속상해. 나 때문에 속상한 건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오빠 때문에 속상한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뭐 때문에 속상한지 얘기해봐. 내가 고민 내가 해줄게. 그냥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온것 같은데. 그지. 방송 오래 하면 슬럼프 오지. 마 또닥또닥 하지 마라, 마. 키보드 또닥또닥 하지 마라. 키보드 뚜닥뚜닥 하면서 부금 틀고 있었지. 뚜루링 뚜루링 하는 거. 맞지? 맞지? 내말 맞지? 아, 나. 뚜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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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틀고 있었지. 맞아. NS 남순으로 보낸 순서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술 먹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오빠가 방송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남순 바로 치니까 들어가니까 애들이 숨겨 숨겨 하더라고. 다 알고 있었지. 지금 방제는 틀려, 봐봐. 관계 뭔데? 봐봐. 아니다. 오늘 방송 보면 못쏠 탈출 이거? 어? 응? 아니야, 아니라고. 오늘 방제를 보면 못쓸 탈출. 나는 언제 못쓸 탈출하니? 아니, 봐봐, 지금. 이런 씨 뭔데? 보고 똑바로 얘기해. 뭐, 얘기해라. 똑바로 보고 해야 될까? 너는 뭐볼 줄을 몰라. 알았다. 다시 검색할게. 임소희 편 고민 상담 뭐해? 아, 그거 아닌데? 임선빈 고민 상담 뭐해? 아니, 새로 고침을 하라고, 새로 고침. 아니 그럼 뭐야? 방금 전에 나 지금 방금 오빠 검색하니까 임선빈 편 고민 상담 이렇게 떠 있는데? 무슨 그 네가 잘못 보는 거 올인한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럼 어떻게 검색해야 돼? 아, 다시 새로 고치면 아예 아프리카를 껐다가 팝업창을 껐다가 다시 보라 이거지. 잠깐만
어떻게 다시 껐다가 다시 봐? 응. 왜 맞죠? 왜 맞잖아. 그래 뭐왜뭐왜 삐죽 그래? 아, 삐진 게 아니고. 어. 방송 보고 있어? 아까 봤었어. 오빠 아까 NS 남순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술 마시고 싶다고 막 부평으로 나게. 부평은 뭐 어떤 사람이야 대체? 나는 부천인데. 그래서 부천 갈게. 그거 진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아 NS 남순 또 있길래 와 오빠 방송 중이구나 하고서는 검색했더만 애들이 비밀로 해 비밀로 해 이렇게 하면서 다 하더니 카톡 보니까는 무슨 누구지? 무슨 어떤 사람이랑 카톡하면서 또닥또닥또닥 하더니 나랑 카톡하는데 되게 슬픈 부금 뚜루링 뚜루링 하면서 그런 부금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 뭐야, 그래서 손뭐 들었나?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뭐손 들었냐고? 손 들었어. 방송 본다. 진짜 들었어. 봐봐 봐봐, 진짜 들었어. 믿어. 들어갑니다. 비비 가지 마세요. 뭐야? 지금 들었네. 지금 그래, 들었네. 아무튼 들었잖아. 알았어, 내가 지금 잘못했어. 들었네. 뭐지? 방금 들었네. 그래서 내가 방송 얘기하니까. 네가 들려면 들어야지. 난 다른 사람이 들려면 안 들어. 진짜 어이없다. 들어도 난리네. 야, 그래서 방송에서 술 먹었어? 방송에서 술 먹었냐고. 방송에서 술 먹는 게 아니고 나 일주일 동안 나 휴식하고 있다고. 지금 너 방송 안 하고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씨, 저 방송 들었어. 방송 들어가지고 이씨 방송 들었어. 지금 방송 튼거다 소리 들린다. 너 일주일 동안 너 지금 방송 쉬고 있냐고. 그래, 나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속사에서 술좀 마셨다. 아너월 왜, 그러니까 왜 속상한지, 방송 때문에 왜 속상한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방송 꺼라. 방송 꺼라. 소리 다 들린다.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야, 뭔 얘기인지 얘기를 해줘야 응?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들어주지. 알았어. 들어. 이게 아내 방송부터 꺼라. 내 목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네 목소리 껐어. 아 근데 계속 들린다고 지금. 그냥 해안 듣. 지금? 계속 들린다. 그냥 네할 말만 해. 그냥 수화기 그러면 떼고, 귀에서 떼고. 네가 방송 켜놓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내가 그냥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아, 조금 들릴 수 있어. 그래, 얘기해봐. 나 방송한 지 1년 반 됐는데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드냐고. 그냥 방송이 힘들어? 뭐잘안 돼서? 잘안 돼? 아니야, 난 맨날 행복해가지. 오빠는 방송 때문에 힘든 적 없었어? 난 방송 때문에 힘든 적? 나도 많지. 나도 많어. 나도 막 많지. 나도? 어떻게 이겨냈어? 어떻게 이겨내냐고? 사람이 일단은 어떤 거든 계속하면 좀 질리기 마련이거든? 맞아, 그런 것 같아. 질리고 지치고 한데, 또 이거를 또 못하게 됐을 시에는
또 사람이 또그전그 전게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법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거지. 어차피 네가 지금은 힘들어도 그래 또 쉬고 나면 또 방송이 하고 싶을 거야, 그지?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더 허리끈을 졸라 매야 돼, 진짜. 나 허리끈 많이 매는데, 오빠. 오빠, 나 게임 하잖아. 근데 게임을 졸라 못해. 나 왜 내가 배틀그라운드 존나 열심히 하거든? 오빠, 배틀그라운드 오빠 열심히 했을 때 오빠 잘 됐어? 나는 지금 많이 늘었지, 실력. 사람이 즐거운 게왜안 되냐? 아, 난 진짜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다음 주에 내가 너 진짜 너 제대로 알려줄 사람 내가 섭외해 놓을까? 오빠는 존나 못하잖아. 너걔 오빠, 내가 그 사람한테 너 하루 사람이 누구? 내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있어. 잘하는 친구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진짜 하루 내 사비를 써서라도 네 실력 늘게 해줄게. 나도 그 사람한테 배웠거든. 뭐야, 블랙워크야? 블랙워크든 누구든 다 잘하는 사람 많어. 그래서 강의 받고 들었어? 응, 늘었어. 아, 존나 못하잖아. 아, 머리가 맨날 뒤지게 하던데. 야, 오빠 존나 야! 못하잖아. 맨날 존나 못하면서 뭘 잘한다고. 이거 뭐지, 늘었어? 방송에서만 그래, 방송에서만. 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그래, 야. 얼마나 그 힘들 때는 어? 너 주위의 친구한테도 이게 고민 같은 거 얘기해도 답을 줄 수가 없어. 당연하지. 방송한 친구들은 없어. 너보다 경력이 더 많아도 너한테 고민을 해결해 줄수 없다. 지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일매일 그래도 어? 일이니까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들어야 돼. 나는 너한테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아니면 우리 먹고 살거 없잖아. 쉽게 말해서, 그냥 딱, 이거 잠깐 좀 슬럼프는 누구나 와. 지겹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이거 아니면 먹고 살거 없잖아. 그러면 눈 뜨면 씻고, 방송해야 돼, 안 돼? 해야 되지. 그래, 술 먹어서 다음날 쓱 쓰려야 돼, 안 쓰려야 돼? 쓰러도 해야지. 쓰려야 된다고? 쓰러도 해야지. 쓰려도 해야지, 그지? 술 먹으면 안 돼, 맞지? 그래. 그게 힘든 게 다야? 그냥 내가 방송 생활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 아니야, 뭐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힘들면은 그게 가장 힘든 거지. 뭐 남의 고통 따위는 필요 없어, 솔직히. 네가 지금 우는데 네가 그 마음 아픈 감정을 내가 이론적으로 알아도 내 감정이 막 되게 너처럼 똑같이 아플 순 없는 거야. 그냥 이론적으로만 너가 힘들겠다, 내가 토닥여 주고 싶다 이 정도 마음이 드는 거지. 알지, 알지. 그러니까 뭔가 뭐 방송 이거는 네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 그러면은 야 딱 두 가지 해줄게. 밥 언제든지 배고프면 전화해.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술도 술이든 밥이든. 어? 술 사줘라. 그래 술 사줄게. 그리고 내가 너 배그 실력 늘게 해줄게. 안돼, 난 손이 원래 타고 난 것 같아. 아니, 진짜, 배그 그거 해결하면 그거 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마음이? 아, 너 토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니야, 토 안 해. 근데 술 근데 얼마나 먹었어? 한 병 반? 한 병 반? 지금 졸려 죽겠지? 안 졸려, 한 개도 안 졸려. 나 완전 멀쩡해. 바람이나 쐴까 그냥? 어디서? 지금 내가 그냥 부천 갈까? 나 코르기니, 그래. 나 차 있거든, 코르기니? 코르기니 뭐? 끌고 부천 갈까? 오빠. 어? 그거 아니야? 뭐? 그 뭐지? 아, 그 뭐지? 티코. 맞아. 맞지? 응. 좋지, 좋지. 그럼 안 자고 기다릴 거야? 어? 어. 그럼 주소 보내. 오빠 나 엄청 팬이야. 뭐라고? 팬이야 나. 뭐라고? 팬이라고 나. 아우 팬 뭐 상관없어. 알았어. 빨리 주소를 보내. 뭐 여기 NS 남순으로? 아니 여기로 보내도 되고 여 핸드폰으로 그 문자로 보내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보내. 아 잠들면 어떡할래? 선영이 번호도 보내. 내가 잠들면 선영 번호도 보낼게. 아 잠들기 전에 선영 번호도 보낼게. 선영이 방송하고 있어? 아니 선영 방송 안 하지. 난 지금 저 뒤에 풍선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 일단 선영이 번호도 보내놔. 알았지? 알았어. 바로 보내. 쉬는 날이지. 이래서 형이 좋아. 답자. 뭐 하고 있어? 방송 의자. 잠깐만.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아이씨. 밥이나 먹자. 내가 갈게. 약간 동네 양아치 같았는데 지금은 동네 착한 교회 오빠 같다. 어 왜 왜 안 왜 누나? 어. 왜 안 와? 너 나 아까 방송 봤어? 그래? 어 방제 보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나 죽어. 카톡 8개를 켜놓고 멀티 탐치기를 하네 미친 새끼. 자 뭐라고 변명을 할 거야? 아 진짜 밥 먹자. 퇴시. 아 진짜로. 퇴시. 아 진짜 침 뱉지 말고. 진짜 밥 먹자. 내가 갈게. 됐어. 배고파. 어딜 와야 돼 이놈. 배고파. 배고프다고? 응. 됐어 나 배 안 고파졌어. 알았어. 시무룩한 척 하지 마라. 아니야, 알았어. 아, 내 말이 안 믿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알았어. 에이, 너 바쁘다 아주.
뭘 바빠 그냥 나 그냥 여기 뭐 직함 그냥 있었어. 누구야 지금? 됐어. 뭘 있어 있기는. 아, 밥 먹자니까 밥 샀게 내가. 다 봐버렸어. 너 너 저번에도 도아랑 너한테 밥 산다고 밥 안 사고 말만 아주. 아 지금 살게. 됐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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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아 진 알았어. 어? 아 남 모르긴 척 하지 마 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끊어. 선비 뭐 하는 거야? 어, 전화 왔다. 아, 진짜 빨리 하지, 빨리. 빨리 지금 2시야, 2시. 선비야. 선비야. 선비 자는 중. 선비 아니 골키퍼가 왔었어. 골키퍼. 골키퍼. 아이씨. 네가 그래도 대화는 통화, 대화는 통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봤어. 잘 지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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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잘 지내고. 야, 야, 야. 잘 살아. 야. 야, 방송 왔어? 들어봐! 아, 들어봐. 일단 들어보라고. 일단. 들어와, 씨. 아, 일단 들어봐. 들어봐. 왔어. 들어봐. 내가 너. 방송 왔어. 들어봐. 개소리 하지 말고. 들어봐. 5, 4, 3, 2, 1. 들어! 들어. 들어. 5, 냉. 4, 냉. 3, 2. 봐봐. 웃어, 3일이야. 결론은 이게 다 내가 그냥 방송용으로 할 수 있어도 결론은 내가 너한테 야, 웃어? 웃어 쪼개? 아니 너무 웃겨서 방송 웃겨고 있어.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내가 너한 누구한테 가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뻔뻔하다. 오빠 너무 뻔뻔해요. 주소 왜 안 보내 간다니까? 주소 보냈잖아. 아니 방금 나 전화 끊어자마자 바로 주소 보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는 거 오지도 않았다고 오지도 않았어. 아 왔네 왔어. 아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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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 왔어 왔어. 아 왔어 왔어. 야 아 네 바 내가 웃기지? 키우, 키우, 여기 키우. 핸드폰으로 보내라니까 왜 방송용 톡에다 보냈어? 방송용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방송 카톡으로 보냈지. 알았어 나 갈게 지금. 진짜로. 어? 됐어. 됐어. 아, 그럼 이건 다 장난이야. 공과사도 몰라? 공과사는 무슨 공과사야? 나도 공과사지. 아, 너 공과사였어? 이따 빨리 와. 아, 간다. 오케이. 어. 자 여러분들 오케이? 네 진짜 몰랐어요. 저 힘든지 진짜 몰랐었어요. 진짜 힘든지 몰랐었고 진짜 힘들다니까 제가 5년차 BJ로서 제가 고민 들어주고 올게요. 네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방송국에 바로 만나자마자.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위태로운 나라서 나를 기억하니까 내 사랑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지 후자게 대아르